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요이치에서 나온 유무선 선풍기 카링 YFU700입니다. 뭐 색상은 화이트와 회색, 그레이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색상이 회색인 제품을 지금 리뷰하고 있고요. 보시면 하단부에 전원 스위치와 회전 스위치, 뒤에 LED 표시등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 아래 50도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작동을 하게 되면 회전 버튼을 통해서 좌우 30도 회전이 됩니다. 한번 작동시켜 볼 텐데, 우선 풍량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한번 눌러주면 1단계로 작동되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2단계, 또 한번 눌러주면 3단계, 뒤에 있는 회전 버튼을 눌러주면 좌우로 30도 정도, 총 60도 정도 좌우 회전을 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꺼집니다. 충전은 뒷면에 있는 마이크로 5핀 포트를 이용해서 하고, 내장용 배터리 용량은 2000이고요. 지금 뒷면을 보시면 어떤 구조로 지금 회전이 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각도 조절, 회전. 지금 사용을 하다보면 선풍기는 먼지가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전면 팬 그릴 부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 안에를 청소할 수 있고요. 다시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이 맞게 장착해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딸깍 소리와 함께 다시 장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